사회를 맞아 준비한 단체장 신년대담, 오늘은 오도창 영양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해 우리 영양양수발전소 유치해라고 해도 간이 알 정도로 우리 영양군은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결과 유치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올해부터 그 참여한 6개 지방 자치단체가 모두가 예타와 함께 참여하고 2035년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2조 1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원자력 발전소 1기 규모인 1기가와트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로 유치를 할 계획이고 향후 일정은 예타 조사와 타당적인 조사를 거쳐서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 고시 후에 아마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모두의 문제 바로 인구 소멸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양군이 16,000명대가 이제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네, 저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양수발전소는 아마 지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마 고급 일자리가 한 150명 정도 생기고 또 지역에 약 한 936억 원 정도의 특별지원금과 기본 지원금이 우리가 지원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0년 걸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 재원을 통해서 아마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네. 영양군의 자랑거리 하면 또 자작나무 숲을 네,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국내 최대 자작나무 네. 군락지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해는 전화와 인터넷이 네. 또 연결되는 그런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이 더 많이 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네. 계십니까? 지난해 연말에 국가와 지자체 또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했습니다. 아마 그 전국의 첫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유치되면은 이제 앞으로 향후 자작나무 숲은 힐링 허브 조성과 방문자 센터, 주차장, 또 조경 등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차근차근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숨쉬는 힐링 스파라든지 치유 누리길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특별히 또 그 SKT와 원격 천체 관측소 건설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하는 천체 관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양 고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유례 없는 집중호우도 있었고 네. 폭염 때문에 고추 탄저병이 급증하면서 농가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가 소득 불안정 문제 또 일손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원래 우리 농업 분야의 핵심 키워드를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부자 농촌 만들기입니다. 특히 우리 영양군이 홍고추 최고 가격 수매제를 운영했어서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고추 농사가 고령화로 또 일손 부족 문제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대전환 사업을 모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50억을 투입해서 이 반면에 지금 짓고 있고요. 빛깔찬 일자리 지원센터와 또 우리 영양군이 특색 있는 농작업 대행반을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일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그 농장을 펼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오도창 영양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